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서령영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와 공급, 경목 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막혀있다가 내년에 아마 턴어라운드가 아마 강하게 일어날 기업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3분기 때부터 실적이 후실적이 나오면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4분기 때부터 실적은 더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이외에도 지금 또 한 가지 포인트로는 카메라 모듈의 OIS 적용입니다. 지금 주로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의 차기작에 종적화폰에도 OIS가 채용될 전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OIS 채용이 되면서 ASP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4분기, 내년 상반기 실적을 주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800억 이상이 예상이 되면서 올해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을 때 목표가는 전일 종가에서 한 20, 30% 초과되는 2만 원을 타겟으로 잡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파트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네, 전일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시장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만 최근에 4일 연속 상승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후반에는 일정 부분 차별적인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최근 강세를 계속 이어왔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후반에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들을 추려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기존의 강세였던 반도체와 그리고 일정 부분의 게임 NFT 관련주들은 지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